이옷입고전신사진찍으면무조건성공했다하객룩노하우농축템봄로망찐템이거든요최대 10% 촬영접으시죠 안녕하세요지그재그패션 MD 써니예요지그재그인스타유튜브에서문의가폭주했던바로그쇼핑몰퍼핏을모시게되었습니다오늘제가 MD 시각으로여러분들이많이궁금하셨던내용들파헤쳐보도록하겠습니다그럼대표님나와주세요제가정말찐으로애정하는쇼핑몰이라서너무반갑고요자기소개한번부탁드릴게요네안녕하세요올해로12살이된퍼핏대표이예원입니다각자가가진고유의바지실루엣을가장아름다워보일수있게옷을만들자는신념으로지금까지운영해오고있습니다퍼핏하면실루엣맛집으로소문이많이났더라고요사진으로만보다가이렇게직접보니까너무반가워요작년부터지그재그유튜브출연도정말연락많이주셨었는데제가드디어용기를내보았습니다사실제가정말슈퍼아이라얼굴공개나유튜브출연이런걸되게어려워했었어요혹시쇼핑몰사진에얼굴이등장하지않는것도슈퍼아이이신것때문맞으실까요사실제가슈퍼아이인점도있는데요인터넷쇼핑몰자체가직접가서볼수없다는한계가있어서예요다른얼굴이있는사진을보았을때제가입은모습이잘상상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옷그자체에집중하실수있는사진을좀보여드리고자하는마음이있었어요아역시오떡크시네요혹시대표님은퍼빗을운영하게된계기가무엇일까요옷을너무좋아해서패션디자인도전공을했었거든요그리고제가사실상체에비해서하체가좀많이발달네이거뭐가살찌는발언아닌가요 진짜입니다 모두자신만의컴플렉스가아마있을것같아요 그래서옷을아예그냥제가만들어보자해서탄생한게퍼빗인것같아요그래서퍼빗옷이매력을살릴수있는실루엣을강조한옷들이많은거군요지금저희가촬영하는장소가퍼빗의옷들이탄생하는공간맞을까요맞아요사실이곳에서완벽한실루엣을만들기위해서최소 4-5 번그리고많으면정말20번이상까지끊임없이수정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인테리어도너무예쁘고혹시뭐새로운사람이필요하시진않으신가요좋습니다 구독직쟁러분들이많이궁금해하셨던내용들을답변드린다고했었는데첫번째질문드릴게요퍼빗에서가장잘나가고퍼빗의스타일이담긴아이템은무엇일까요바로요쉐딩스커트예요지그재그에서가장많이팔렸고리뷰도가장많거든요기둥템이라고할수있어요봄여름가을내내입는저의사심담긴문신템입니다저도이스커트너무마음에들어요하체라인이정말딱보완이되는것같아요부담스러운머메이드라인도아니고흔한 A 라인도아니고요스커트실루엣자체를개발해낸거기때문에이제품말고는다른스커트입어보신분들도다른스커트는아예못입겠다고하시는분들진짜많더라고요대체불가스커트네요완전요저도이스커트를입었을때실루엣이너무예뻐보이는게진짜큰장점이라고생각했고제가하체가좀발달한유형인데이부분이오히려고정이되는느낌을받았어요이스커트하나만으로차분하고좀세련된무드를좀자아내는것같더라고요직장인에게출근룩으로도딱인것같아요그리고 24SS 를맞이해서여쿨소라유자봄원핑크이렇게세가지컬러가추가됐거든요총8가지컬러를초이스할수있고요세가지사이즈로나뉘어있어서취향이나체형에맞춰서도맞춤선택이가능해요제가진짜사실완전듬뿍담아서추천드리는두가지컬러가있는데요、네、바로무드크림이랑블랙입니다기본템이어서어떤상이랑입어도너무잘어울리더라고요그래서정말두벌씩가지고있기때문에제가강추드립니다강추그러면대표님나오늘무조건인생샷찍어야된다할때추천해주는아이템있으실까요바로생각나는원피스가있는데요아틀리에원피스라고저도지금입고있는원피스인데제가정말너무좋아하는원피스라오늘같은날에도입었거든요아마이원피스로퍼빗을처음알게된분들도진짜많으실것같아요사진을많이찍혀본사람의팁으로、네、카라가있는옷들이나중에사진을봐도시간이지나도되게세련되게느껴지더라고요이원피스리뷰가거의1000개정도되더라고요가장큰장점이뭘까요이단추가장점이에요허리사이즈를두사이즈로자체조절할수있어서체형에맞게이렇게입을수있거든요고객님들사이에서이원피스가별명이뷔페템이거든요뷔페템이요뷔페갈때이제안쪽에잠가서슬림하게가고먹을때는바깥쪽으로풀어서이렇게낙낙하게편하게되게드실수있어요완전중요하죠네그리고허리라인이들어가있는옷들을입어야사진을찍을때어떤각도에서찍어도되게날씬해보이거든요사진이잘나오는제노하우로제작한이원피스라이옷입고사실전신사진찍으면무조건성공했다라는후기를진짜많이써주셨어요저도이따가인생샷고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퍼빗 사진들 보면은 웨이브 헤어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머리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들이 진짜 많았는데 혹시 이 노하우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헤어 웨이브는 사실 무조건 고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고데기. 두꺼운 고데기가 사실 탱글탱글하고 자연스러운 이 웨이브를 줄 수 있거든요. 보다나 40이 진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뷰티 유튜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하면은 결혼식 시즌이죠. 봄 대비해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부터 5-6월까지 결혼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장 열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하객룩이 항상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번에는 직접 제작해야겠다 싶어서 하객룩 노하우 농축템 원피스를 아예 제작을 했어요. 하객룩 농축템이요? 진짜 궁금하네요. 이번에 기본색 블랙이랑 아이보리 그리고 요 화사한 옐로우까지 다양한 분위기에 맞춰서 아예 고르실 수 있게 제작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기본색보다도 파스텔톤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원산을 자세히 보면 되게 은은하고 화사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제작을 했어요. 빛나는 것 같기도 해요. 반짝반짝. 결혼식장에 가면 사실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고 인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앉았다 막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세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쵸. 자세를 계속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커트 길이를 살짝 넉넉하게 제작을 한 게 이 원피스의 포인트고요. 추가적으로 꿀 포인트가 있다면 팔뚝살이 정말 이쁘게 커버되도록 수정을 정말 20번 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살짝 넉넉하면서도 슬림하게 빠지는 라인이랑 팔뚝살 커버 필요하신 분들은 강추드립니다.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이랑 옐로우 색상 사서 하객룩 교복으로 돌려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하시진 않으신가요? 네, 그럼 대표님 찐템 중에서 제일 자주 입는 아이템 뭐예요? 제 옷장에 아예 퍼빗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질문 있을 때마다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티셔츠 중에 웨이브 티를 뽑거든요. 퍼빗에는 제작 티셔츠 중에 5대 천왕이 있어요. 5대 천왕이요? 첸스티, 로잔나 티, 비바일 티, 퍼스널 컬러 티, 그리고 웨이브 티까지 이 5대 천왕 중에 하나인 이 웨이브 티. 정말 문신템처럼 제가 입고 있는 추천템입니다. 최근 이 티셔츠 랭킹에도 진입한 걸로 알고 있고 리뷰도 2,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고객님들이 정말 깔별로 쟁이시고 재구매하시는 베스트 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어깨에 있어요. 오프숄더 무드는 가져가 돼 속옷끈이 노출 안 되게끔 숄더라인 한 겹 덧대어 제작된 티셔츠거든요. 이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이군요. 맞아요. 두브라나 오프숄더형 속옷을 따로 챙기지 않아서 진짜 편해요. 그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티셔츠 스판감이 진짜 좋아 보이는데 옆에서 이제 늘려도 이렇게 쫙쫙 늘어날 정도로 스판감이 진짜 좋아요. 장시간 입어도 너무 편해서 데일리티로도 완전 추천드리는 티셔츠예요. 쉐입 드러나는 옷을 입을 때 착용감이 가장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입어봤는데 착용감이 편하더라고요. 제품이 잘 늘어나고 입는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밴딩 팬츠나 데님 이런 데도 예쁘고 스커트에 그냥 가볍게 입어만 주셔도 티셔츠인데도 되게 블라우스처럼 다양한 상황에 너무 자주 입는 진짜 사랑템입니다. 찐템, 찐템이라고 합니다. 모든 제품들이 대표님이 애정이 담긴 자식들 같겠지만 혹시 찐 애정템 있으실까요? 제가 디자인한 제품들이 유독 그런데요. 직접 디자인을 진짜 많이 하시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어디에나 있는 제품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한 끗 더 날씬해 보이거나 한 끗 더 체형이 보완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만의 특별한 메이드 포인트를 좀 담는 것 같아요. 요 에브리데이 슬리브리스 제작할 때도 이미 있는 민소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시들보다 좀 더 슬림해 보이면서 단점을 되게 커버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런닝 같지도 않으면서 부유방은 필수로 가려해 이러는 사명감으로 눈에 정말 불을 켜고 무한 수정한 제 사진템이에요. 정말 부유방을 가려주는 부위가 넓고 깊게 파이지가 않아서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은 아이템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봄 신상 컬러도 이 영상과 함께 오픈되었을 텐데요. 저희가 두 장 이상 구매 시 수량 할인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벤트 할 때 여러 장 사기 너무 좋겠어요. 역시 고객자랄. 지그재그에서 봄만 되면 그렇게 아우터 검색 순위가 많이 올라요. 봄 했을 때 아우터 딱 하나만 소장한다면? 트위드 자켓이 떠오르거든요. 러브데어 트위드 자켓을 추천드려요. 봄을 그냥 겨냥해서 만든 제 봄로망 찐템이거든요. 흔하지 않은 색감도 포인트인 것 같고 소재도 되게 고급스러운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뻔한 트위드 자켓을 만들기가 되게 싫었거든요. 화사하고 좀 봄 같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솜사탕이 연
연상되는 소재감을 좀 특별히 사용해서 제작을 했어요. 제가 봐도 진짜 실물파 자켓인 것 같아요. 단추 부분도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단추 하나하나 보셨을 때 기분 좀 좋아지시게 고급 단추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벚꽃 시즌에도 완전 강추드리는 컬러감을 제작해서 저도 사실 이 컬러 벚꽃 보러 입고 가려고요. 벚꽃 룩으로. 대표님 웜톤, 쿨톤 컬러 추천 가능하실까요?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살구 베이지 컬러인데요. 웜톤 분들한테 정말 찰떡인 컬러감인 것 같아서 강추드리고요. 이 컬러는 아이보리인데 쿨톤 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화사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입었을 때 얼굴에 정말 형광등이 탁 켜지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대표님, 저희 지그재그는 재택근무를 병행해서 일주일에 딱 두 번 출근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회사 아니에요? 두 번 출근이어도 출근력이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오히려 두 번 출근이니까 더 신경 쓰게 되기도 하고. 직장인들에게 추천하는 출근 룩 아이템 있을까요? 요 주제에 진짜 잘 어울리는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써니님이 입고 계신 요 인플레이션 블라우스예요. 정말 애정하는 제작 블라우스거든요. 하의를 어떤 아이템을 매치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그런 만능템이에요. 슬랙스랑 입을 때는 출근 룩으로 입으실 수 있고 청바지랑 입을 때는 데일리 룩이나 데이트 룩으로 소화해 주시면 되고 스커트랑 입을 때는 하객 룩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위기에 입으실 수 있어요.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은은하게 좀 빛나는 느낌도 들고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무광 느낌인데 가까이서 보면 미세 펄감이 약간 보이거든요. 사실 이 블라우스의 큰 특징은 이 스카프예요. 그날그날 무드에 따라서 세 가지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 넘겨서 무드 있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타이처럼 내려주시는 게 2번이고요. 리본으로 묶어주시는 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방식이 가장 무심한 듯 멋스러워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단추 디테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퍼빗이 디테일 장인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객님들도 느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 진짜 많이 해서 만든 제품이니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지그재그 MD로서 냉정하게 솔직히 오늘 어떤 상품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사실 쉬는 시간에 7가지 아이템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가 처음부터 꽂혔어요. 일상에서도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도 있고 출근 룩, 뭐 하객 룩까지 데님이랑 같이 입어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이 진짜 자주 갈 것 같아요. 오늘 하늘색도 써니님이랑 진짜 잘 어울리고 제가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고 퍼빗 운영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있으실까요? 매일매일 남겨진 후기를 다 읽고 있는데 고객님 후기 볼 때가 사실 제일 뿌듯해요. 이렇게 예쁜 옷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후기도 있고요. 대학생 때부터 퍼빗도 애용했는데 10년이 흘러 직장인이 되고도 퍼빗 똑같이 애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진짜 뭉클하고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고민 끝에 유튜브 나와주셨는데 많은 직쟁러분들이 퍼빗을 경험하실 수 있게 혹시 특별한 혜택도 가능하실까요? 저희 직쟁러분들께 는 최대 20% 잠시만요. 20%요? 타임 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50% 아 촬영 접으시죠? 최대 그러면 일부 상품 포함 70%까지 70%. 할인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얻어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까지도 챙겨가세요.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감사한 고객님들을 위해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쇼룸이나 팝업 스토어 계획 있으실까요? 올해 안으로 팝업이나 플리마켓으로도 꼭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크거든요. 계속해서 퍼빗 인스타로 자주 소통할 예정이니 많이 봐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로 남아 감사함을 전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뜻깊은 날이거든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께도 모두 큰 감사함 전하며 이번 봄에도 떨리는 마음으로 신상 가득 준비했거든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그재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